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님으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리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싸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며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엘이라. 아비하엘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랄을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야를 낳고 여가미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므느홋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앗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아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아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음이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김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고 북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므라욧을 낳고 므라욧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하드레이며, 그하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야삽의 아들이요, 에비야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치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얕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벳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은 이스홧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레위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므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홋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슨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랴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므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라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제65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